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저희가 드디어 땅을 샀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제 근황을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일도 하고 쉬는 날에 임장도 다니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래 불발된 집 이후로 잠시 쉬다가 또 틈틈이 임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임장을 계속 다니다가 또 마음에 드는 곳이 하나 있어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이 아닌 땅만 있었어요. 집은 없었고 한 800평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땅 모양은 네모 반듯한 모양이 아니고 약간 길쭉하게 직사각형 모양에다가 다른 땅이 약간 제 땅이랑 다른 땅이랑 약간 붙어서 있는 모양이 이쁘진 않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거래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이유는 저희 부부가 원하는 조건에 어느 정도 근접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계약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제 채널 이때까지 좀 보셨던 분들은 저희 부부가 원하는 조건이 어떤 조건인지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일다닐 수 있는 시내에 있는 거리에서 차량으로 한 10분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에 이웃집들이 너무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 좀 조용한 곳을 원했었고요. 집 앞에 텃밭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로가 접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외에 전기, 수도 이런 부분, 기본적인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산 아래 집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고 이것저것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땅에 우리 집을 지으면 그 정도 조건에 맞겠다 싶어서 땅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자고 또 했었어요 저희가. 근데 이번에도 계약은 되지 않았어요. 계약이 또 안 된 이유는 저희가 그 땅을 보고 계약하자고 부동산에 연락을 했었는데 알겠다고 그 땅 주인이랑 연락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분이 땅을 파는 걸 보류하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물으니까 그 주인분이 땅을 두 군데를 내놨었는데 이 땅이 팔리기 전에 그 전에 땅 한 군데가 팔렸었어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팔리고 이 땅을 내놓은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고 하니까 너무 빨리 팔리는 것 같은 거예요. 땅을 정확히 그분이 언제 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땅을 판다고 올려놓은 영상을 보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아 이거는 사도 되겠다 판단해서 하루 만에 결정해서 사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도 안 된 것 같아요. 주인분이 땅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가 사겠다고 한 거죠. 그렇게 사겠다고 하니까 너무 빨리 팔리니까 주인분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땅을 너무 싸게 내놓는 거 아닌가? 시세에 비해서 너무 싸게 내놓으니까 이렇게 사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 주인분이 부동산에 땅 파는 거 잠시 보류하고 정확히 시세 확인 좀 하고 다시 연락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계약은 이번에도 불발이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 들으시고 그러면 그 주인이 다시 팔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봐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이제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드디어 땅을 샀거든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저희가 땅을 사서 집을 짓고 정착할 곳은 여주시예요. 한 1년 반 정도 전국을 염두에 두고 임장을 다니다가 지역을 몇 군데로 좁히고 임장을 세부적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저희는 사실 여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경북 안동으로 정착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제 고향이 경북 의성이어서 경북 쪽을 조금 더 잘 아는 영향이 조금 어느 정도 있었고요. 저희가 귀촌을 하려는 게 도시 아파트에 사는 게 깝깝하게 느껴지고 저희한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귀촌을 하려던 것이었어요. 약간 좀 조용한 도시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죠. 근데 1년 반 정도 귀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조금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젊은 편인데 귀촌에서 물론 일은 하겠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익숙해졌던 것들을
너무 한 번에 다 버리고 시골에서 지내기에는 저희도 아직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시골에서도 문화생활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서울도 왔다 갔다 할 일이 또 생길 것 같고 저희 부부가 하고 싶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서울 쪽에서 가까운 도시를 찾아서 아파트가 아닌 마당이 있는 텃밭이 있는 조용한 마을에서 지내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아파트에서 지내면서 갑갑하게 지냈던 것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이렇게 지역을 찾다 보니까 그게 여주시였어요. 서울 강남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가 없이도 지하철 타고도 서울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주시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또 그때부터 열심히 폭풍 발품을 팔았어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이번에 계약하게 된 땅이 저희 눈에 들어왔고 현장 방문도 해보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저희 조건에 딱 적합하다 싶더라고요. 처음에 저희는 땅이 아닌 집을 먼저 찾았었어요. 저렴한 농가주택을 사서 인테리어해서 지내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찾다 보니까 또 그건 저희한테 안 맞더라고요. 사람마다 원하는 조건이 다 다르지만 저희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저희는 집이 아닌 땅이 더 적합하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조건에 맞는 집을 찾다 보니까 너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마음에 드는 집이었겠지만 저희는 집을 보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너무 저희 조건에 맞는 집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이 아 이건 안 되겠다. 땅을 사서 차라리 집을 조그맣게 짓자. 그게 차라리 낫겠다. 그렇게 최종 결론에 해서 이제 땅만 본격적으로 보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거래 불발된 800평 땅이 눈에 들어왔고 그 땅은 어떤 이유로 계약이 틀어졌고 또 그 다음에 또 열심히 땅을 보다가 최종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땅을 찾았어요. 저희는 이전에 거래 불발된 땅이 아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고마워요. 그 땅 주인분이. 왜냐하면 그 800평 땅보다 이번에 저희가 최종 결정한 땅이 더 저희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찾는 조건에도 더 맞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 이 땅을 살려고 그동안 그렇게 거래도 불발되고 안 됐나 보다. 우리가 못 찾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요. 하여튼 너무 마음에 드는 땅을 찾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제 땅 샀다고 끝난 게 아니고 집도 지어야 되고 앞으로도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래도 너무 아직은 설레거든요. 설레는 마음이 더 커요. 여러분들도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집도 지어야 되고 앞으로도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도 무척 설레고 흥분되고 기분도 좋고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궁금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저 드디어 땅 샀어요 이 소식도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축하해 주실 거죠? 이제 집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저희 집을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군더더기 없이 자세하게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로 귀농귀촌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많은데 그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조금씩 준비해 볼 거니까 앞으로도 달그닥TV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그럼 오늘 제 근황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앞으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달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 가시려고 이 새벽에 나가십니까? 오늘은 안동시 기란면에 갑니다. 기란면에 뭐하러 갑니까? 집 보러 갑니다. 땅이 네. 싸게 좋은 곳이 나왔다 해서 집 보러 갑니다. 네. 몇 시간 걸리죠? 여기서 한 2시간 10분? 운전은 누가 합니까? 남편이. 옆에서 뭐 할 예정이세요? 사색구경. 네, 알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안녕.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해주고 그래, 그래. 오빠 말하는 거 오빠도 좋아하잖아. Q&A 이런 거지. 귀에서 피나게 해주면 안 오겠지 다음부터. 잔소리 막 해주면 안 해야 되겠지. 제가 귀농 하니까 생각나는 건데 제가 LA에 있을 때 이러면서 상상하니까 박찬호 빌런 때 같고 이제. 아니 근데 주변에 밤만 있는 것보다 확실히 요새는 인기가 나오냐면 주변에 밤 많잖아 오빠? 가수 많고? 그러면 전략이 찌들어 대당들이니까 약 불어대고 뭘 해도 안 된대. 아니 우리가 어쨌든 농사 쪽에 내가 집중할 건 아니잖아. 상관없는데 상관없는데 그래도 오해가 없는 게 나아. 우리가 사는 데까지 농약이 날라오니까 문제인 거지.